안녕하세요. 독고유리입니다. 어제 막판에 약간 에너지가 떨어졌는데 몸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에너지가 떨어지더라도 요즘에 최근에 기분 나쁜 일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단지 조금 약간의 감기 몸살 기운 같은 게 있어서 에너지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 몸이 약간 묵직한 느낌이라서 에너지가 떨어진 건 죄송하지만 절대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거기에 오염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에 공부하다 보면 옆에 친구가 자꾸 우울하다 힘들다 그러면 오염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몸에 힘만 없어서 뭐 어디 좋은 약이라도 먹고 싶네요. 그렇죠? 그 외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막 힘을 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어제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기분은 좋아요. 몸만 힘든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볼게요. 어제까지 2012년도까지 풀이를 해봤고요. 2013년부터 가겠습니다. 2013년에 1번 교류 분석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출 풀이를 할 때에는 가장 좋은 건 6월 달까지 여러분이 공부한 걸로 답을 일필 휘지 써내려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안 되죠. 아직은 안 되죠. 7, 8월이 지나가고 9, 10월에 모의고사를 돌리면서 나의 빈 부분들을 보고 충격을 좀 받고 메꿔 나가야 좀 10월 말쯤 되면 이제 좀안 보고 쓸수 있을까요? 지금은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안 보고 쓰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공부해서 머리에 넣는다는 식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책을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6월 달까지는 그냥 약간 무의미하게 그냥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보게 되면은 실제 기출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마음의 동요가 오죠. 그렇죠? 마음의 동요가 이게 문제에 나왔었네. 근데 이 부분 내가 지금 쓰라고 하니까 못 쓰겠어 하면서 돌아가게 되면은 일단 심장과 머리가 한번 충격을 먹어요. 세상에 이게 기출에 나왔었네. 이러고 이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그게 좀더 머리에 기억의 흔적이 남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56페이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책을 좀 더럽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그렇죠? 저도 너무 급해서 책이 정말 제가 봐도 끔찍하게 더럽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구조 분석을 제가 그러면 책을 좀 잘못 쓴 관계로 내용은 틀리지 않지만 어쨌든 보기 더럽게 쓴 관계로 구조 분석을 제가 다시 설명을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교류 분석의 구조 분석. 일단 첫 번째로 세 마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처럼 뭐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세 마리가 나옵니다. 어떤 세 마리가 나오나요? P, A, C라는 세 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P는 우리 parent의 P, A는 adult의 A, C는 child의 C 이렇게 해서 뭔가 확고하게 자기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영화배우로 치면 여기는 부모님 역할만 오지게 하시고 여기는 뭔가 냉정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왜 가끔씩 드라마에 되게 냉정하고 팩트만 알고 있고 로봇 같고 인간미 없는 사람이 있죠.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쁘게 생각하자면 또 좋게 생각하자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항상 우리 시험에는 좋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좋은 사람은 우리가 상담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만 설명할게요. C는 어떤 사람 나와요? 그렇게 해줘. 그렇죠? 해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C가 되겠죠. 그래서 요 PAC가 있는데 이 PAC가 원래 우리 인간에게 고루고루 있어야 돼요. 고루고루 있어야 돼서 이 부모님 같은 것도 내가 놀다가 아차, 내가 놀 때가 아니지. 상담교사 준비해야지 하면서 어때요? 아유, 유리야, 이제 공부해야지. 이런 게 이제 P가 행동하는 게 있겠죠. C는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나 맛집 찾아갈 거야. 맛집 찾아간다거나 아니면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나 게임 할 거야. 게임 한 30분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C도 있고. A는 뭐예요? A는 공부하는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철두철미하게 너 이만큼 할수 있지. 그래, 유리야, 이 정도는 하자. 오늘 이 정도는 하고 이번 주 내에 여기까지는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A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그렇죠? 두 가지 개념. 오염이 있고요. 그래서 오염을 또 학자마다 또다 다르겠어요. 그렇죠? 영어가 뭐였는지 제가 영어를 봐놓지 않았는데 어쨌든 어떤 영어 뭐 오염 영어가 뭐였을까요? 아, 오염이란 영어는 지금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그렇죠? 오염을 번역을 또 어떻게 했냐면 오염과 혼합이라고 학자들이 누구는 나는 혼합 슬랭 섞였잖아 이러고 오염은 야 그래 그게 섞인 게 원래 있던 애한테 뭐가 흘러 들어와가지고 한강에 폐수가 흘러 들어온 게 오염이잖아. 한강은 원래 한강 다워야 되는데 그치? 강은 강 다워야 되는데 폐수가 흘러 들어왔으니까 오염된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그게 혼합이잖아. 한강에 폐수가 들어왔으니까 걔네들이 혼합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땡기는 대로 외우시고 단지 제가 이렇게 적어두는 건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혼합이 나왔을 때도 아 내가 오염으로 외웠는데 이게 오염과 혼합 그거다. 이렇게 캐치를 하시도록 적어드리는 겁니다. 왜냐?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그 강사분들마다 그 밀고 있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 밀고 있는 단어가 다르다는 이유는, 그 어떤 강사분들은 난이 책을 좋아해. 이 학자가 쓴 책을 좋아해. 그럼 그 학자는 오염만 써. 그쵸? 그럼 오염만 쓰시고. 또 어떤 강사분들은, 아니야, 난이 교수님을 좋아해. 응? 이 교수님은 또 혼합을 쓰셔요. 그렇죠? 그렇게 헷갈리실까봐 제가. 온갖 단어들, 비슷한 단어들, 같은 의미의 단어들은 다 모아놨어요. 그쵸? 자, 여기에 또 반대파가 있습니다. 청팀과 백팀이 있듯이 또 반대파는 뭐냐면 밑에 보이시는 배제와 베타가 있습니다. 요두 개가 있습니다. 자, 오염은 한강에 폐수가 흘러 들어왔어요. 그쵸? 배제와 베타는 원래 강이 이렇게 강이 끝 따라서 이제 바다로 되는데 강을 막 막은 거야, 그렇죠? 바다로 가는 그 길을 막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래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막뭐 흙더미를 다 때려 부어가지고 나무를 막 심고 해서 강이 원래 바다로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를 다 때려 박은 거예요, 그렇죠? 다 때려 박아서 강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그강 양쪽을 다 흙으로 때려 박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걔가 인공 호수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원래 호수는 이제 파가지고 물을 넣는 개념인데 어쨌든 고인물이 되는 거죠. 강이 잘려가지고 청계천도 막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누가 또 흙더미를 양쪽에 다 쌓아버리면 가운데 이제 청계천이 고인물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배제와 베타는 막다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떨렁 원래 강이었는데 양쪽으로 흘러가는데 떨렁 혼자만 떡 남게 된 섬처럼 된 느낌이 베타가 되겠죠. 배제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얘는 앞 글자가 좀 다른데 얘는 그래도 배자가 앞에 담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베타가 나와도 배제가 나와도 여러분 알아듣겠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PAC 부분이 있는데 원래 우리가 살려야 될 부분은 뭐예요? 원래 이 녀석이 좋은 의미로는 합리 객관입니다. 합리적이고요. 이 녀석이 객관적입니다. 그런데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 상담실에 안 와. 그렇죠? 상담교사 시험에는 이 아이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농담으로 나보다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데 내가 뭘 가르침. 그죠?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상담교사라고 다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르칠 게 없어. 그래서 합리 객관 이런 좋은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 A가 똘똘 뭉쳐서 A만 똘똘 뭉쳐서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몇 페이지 볼까요? 아, 15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A만 똘똘 뭉치게 되면은 로봇처럼 되고 뉴스 해설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미 없고 약간 좀 로봇 같은 사람이 되겠죠? 사실만 말하는, 팩트만 말하는 알파고 같은 사람.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이제 그리자면 A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아, 어떡하지? 순서대로 갑시다. 순서대로 갑시다. 아니면 이거 먼저 할까요? 이거 먼저 할까요? 여기 이제 좋은 거 썼으니까. A의 안 좋은 점은, 자, A만
똘똘똘똘 뭉쳐요. A만. 으아, 난 A만. P랑 C는 필요 없다. 그래서 P랑 C는 필요 없어졌어. 없는 존재야, 그쵸? 원래 인간에겐 이세 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P랑 C는 없어. A만. 우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합리화 객관이 지나치게 되고, 와, 신난다. 감정 없어. 아, 유리야, 이제 공부해야지. 그런 거 없어, 그쵸? 오로지 막, 뭐, 공부 계획해가지고, 막 기계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고, 막 다시 그 시간 되면, 막 잠시간 되면 자고, 막,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한 번쯤은 막, 아, 피곤해. 아, 너무 몸 뻐근하네. 오늘 하루만 쉴까? 이런 거 없어요. 자, 이게 오늘 하루만 쉴까죠, 그쵸? 또 어떤 날에는, 아, 나 어제 약간 TV 오래 봤는데 오늘은 공부해야지. 없어. 얘는 막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공부해가지고 어떤 시간에 막한 시간 뒤에는 갑자기 과목을 바꾸고 막 해가지고 9시다 자자. 그래서 막 이렇게 된 거죠. 아, 여기가 엄청 발달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발달된 게 아니라 이게 지나친 거죠. 베타적으로 이제 베타가 밀어붙이는 거, 그러니까 미는 거잖아요. 베타적인 게 P 꺼져, C 꺼져, A만 땅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로버트, 그다음에 뉴스 해설형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뉴스 자기 감정 있어요? 그렇죠? 오늘 낮 12시 반포동에서 뭐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떡해요? 건물이 무너졌어요. 사람이 죽었대요. 나쁜 놈들 뭐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뉴스 해설형은 사실만 전달합니다. 그래서 뭐큰 사고가 있었을 때이 앵커들이 눈물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울지 않고 아무리 슬픈 뉴스가 있더라도 울지 않고 전달해야 되죠. 감정을 넣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요것만 똘똘똘똘 뭉쳤을 경우에는 자, 여기 반대로 피만 똘똘똘똘 뭉쳐요. 그렇죠? 피만 똘똘똘똘 뭉치고 A가 거의 없어. C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만 똘똘똘똘 뭉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뭔가 너무너무 이게 엄마 아빠만 똘똘똘똘 있고 이 가족의 아이고 뭐고 없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는 권위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또 지배적인 느낌이 들겠습니다. 지배적인 사람, 권위주의적인 사람의 성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마리 남았네요. 자, C가 똘똘똘똘똘똘 뭉칩니다. C만. C가 이제 똘똘똘 뭉치면 맛집 갈 거야. 놀 거야. 나 캐리비안 베이 갈 거야. 롯데월드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공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공부하는 녀석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 유리야, 너 공부해야지 하는 부분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로지 놀아, 공부 싫어, 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는 뭐예요? 난 어른이 되기 싫어, 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피터팬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제가 세 가지가 설명이 되겠죠. 자, 이제 오염을 가볼게요. 오염을 가보면, 자, 오염은 아까 뭐였어요? 한강에 폐수가 겁나 흘러들어와. 그렇죠? 그렇게 해서 폐수가 겁나 흘러들어오게 되면 사실 A를 가장 크게 살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좋은 부분, 나쁜 부분은 이런 거지만 이제 A가 너무 강해지면 이렇게 되지만 합리화 객관을 살려야 되는데 뭐가 폐수가 들어왔어요? 자, 피가 이만큼 침범했습니다. 피가. 야, 놀러 왔다. 피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나보다 오래 사셨고, 나보다 더 지혜롭죠. 그렇죠? 물론, 뭐, 한간에 떠도는 말에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꼭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지만, 아주 보통을 봤을 때에는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삶에서 경험한 게더 많아요. 다른 인간으로 보면 안 되겠고, 제가 만약에, 뭐, 백투더퓨처처럼 쉰 넘은 저가 이제 미래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인간이, 야, 내가 20년 더 살아봤는데, 뭐뭐 떠도 저 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어른들은 우리보다 좀더 경험한 게 많으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이러지 마라. 뭐 사람들한테 뭐 속마음을 다 말하지 마라. 남욕을 이 그룹에선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어른들이 해주시는 말이 이제 나에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너저 옆집에 성적 나쁘니까 쟤랑 놀지 마라. 그래서 공부 나 머리 나쁜 애랑 공부 안 하는 애랑 어울리면은 너까지 놀게 되더라. 딴 애들도 다 그랬다더라 하면서 편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P가 A를 아 놀러 왔다 하면서 쓱다 자리를 잡아먹게 되면은 편견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반대로 C가 이제 A에 들어와서 쓱 하면서 야, 나 폐수처럼 놀러 왔어 하면서 한강이 A가 한강인데 폐수처럼 C가 놀러 왔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A가 있고 C가 아주 폐수처럼 흘러들어왔습니다. 더 A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죠. 자, C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C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기중심적이야. 놀고 싶어! 캐리비안 베이! 피자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런 것처럼 이게 뭐예요? 약간 아이 같은 존재죠. 차일드의 C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때에는 뭐예요? 여기 문장을 보면은 아무도 나를 정당하게 대우해주지 않아. 나를 대우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러고 또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얻어야 돼. 이런 거 등등등. 약간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망상이 되겠습니다. 왜냐? 내 마음대로 돼야 돼.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피터팬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C가 침범했을 때는 망상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이를 먹어서 어덜트 어른이 됐는데 아이 같은 면이 너무 많이 보여.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약간 좀 무슨 뭐 아기 동자 씨인 것처럼 그쵸? 망상이 약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외우자는 거죠. 그래서 요 망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오염과 배제, 베타. 요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이제 요렇게 하고 나서 2013년에 1번을 한번 보게 되면은 교류 분석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A. 아, 기억. 부모자아 상태가 성인자아 상태를 침범하여 나타나는 혼합 현상이 편견입니다. 자, 부모가 A를 침범해서 폐수로 흘러 들어왔죠. 네, 편견. 편견이 해당되겠습니다. 반대로, 자, 이제 말을 바꿔볼까요? 아동인가요? 어린이 자아 상태가 성인 자아 상태를 침범하여 나타나는 혼합 현상은 뭐가 되겠어요? 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에서는 저 뒤에 혼합이란 단어를 썼네요. 근데 또 어떤 책에서 오염으로 바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이 기출들 나중에 요거 말고 진로 파트 보면은 그 학자들 이름까지도 다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다위스와 롭키스의 진로 적응 이론이죠. 그런데 다윗서 롭키스라고 쓴 기출 시험이 있고요. 또몇년 뒤에는 데이비스와 롭키스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학자들마다 보는 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외국에 있는 학자들 지 이름까지도 다 바꿔놓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두개다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어떤 책을 누가 쓸지 모르고 출제자가 계속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책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두개다 알아두시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겠죠. 난 유리니까 어쨌든 자, 니은에 보시면 성인 자아 상태는 성격의 합리적 측면을 나타내며 현실적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래서 말했죠. 멀쩡한 A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데 이 A가 똘똘 뭉치게 돼서 P 베타적으로 밀어내고 C를 베타적으로 밀어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로봇 뉴스 해설령이 된다고요. 팩트만 얘기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은 틀린 말이기 때문에 우리 읽지 맙시다. 읽지 맙시다. 그 다음에 릴. 자기긍정, 타인부정의 태도를 지닌 사람은 자기 도취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 있으며 타인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긍정, I'm okay. 이게 자기긍정이 이제 영어로 I'm okay. 그 다음에 여기는 타인부정이 You are not okay. 나는 멀쩡한데 너는 만신창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멀쩡한데 넌 만신창이야 되게 되면은 자아도취적. 내가 그래서 훨씬 잘난 사람이지. 그쵸? 그래서 자기 도취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타인을 신뢰하지 못. 넌 만신창이니까 네말못 믿겠어. 난
난 천재니까 내말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도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장은 굳이 머릿속에 잘못해서 흘러들어가니까 보지 마시고, 밑에 틀린 부분을 제가 고친 부분 있죠. 이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명교류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2019년도 풀이 보시면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나오겠고요. 자, 이제 시간 구조화에 대해서 또 한번 외우는 시간 가져볼게요. 교류 분석의 시간 구조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어떻게 쓰냐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배웠어요? 철의 소가 활, 개, 친, 다는 이제 묵음이에요. 그렇죠? 다라고 철의 소가 활개친다라고 말하고 적기로는 철의 소가 활개친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철, 회 같은 말로 폐쇄. 그다음에 여기는 의식, 여기는 소일, 여기는 활동, 여기는 게임, 여기는 친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외워지죠? 그래서 미음에 자기로부터, 자기를 타인으로부터 멀리하는 건 뭐예요? 게임이 아니라 철회, 폐쇄가 되겠습니다. 어떤 책에선 폐쇄, 어떤 책에선 철회라고 써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에 2번.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의 장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기읍. 자, 일단 틀린 말. 원인을 파악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틀린 문장을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해결 중심 상담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 그동안 효과가 있었던 해결책을 찾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던 건 더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기본 과정에서 해결 중심에서. 아, 디귿은 내담자의 강점이나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를 유발한다. 그래요. 해결 중심에서는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해서 더더더더 효과 있는 건 더하자. 그렇죠. 효과가 없는 건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리을에서 내담자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상담 목표와 기법을 달리함으로써 상담 효과를 높인다고 해서 자, 세 가지 유형 뭔가요? 고객형, 방문형, 불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방문해주신 분에게는 우리가 장사한다 칩시다. 그쵸? 고객, 이미 단골 고객은 계속 올 거예요. 그쵸?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잘해줘야 되겠죠? 잘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문형은, 이 사람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잘해줘야죠. 그쵸? 잘해줘야 되니까 방문형에게는 뭐만 해줘요? 칭찬만 오지게 해줍니다. 왜? 다시 우리 가게에 찾아오라고. 그쵸? 그리고 불평형에게는 어떤 과제를 주나요? 관찰형, 심사숙고형 과제를 부여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일단 남 탓을 하는 거야. 쟤 때문에 우리 집이 나는 멀쩡한데 쟤가 우리 집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찰형 심사숙고형은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과연 쟤가 문제일까? 아니면은 관찰하다 보면 너가 문제일까? 그래서 관찰형을 주고 심사숙고형도 관찰하다가 뭔가 이상한데 쟤가 문제 있다 봤는데 관찰하다 보니까 뭔가 나의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심사숙고, 너의 문제인지 한번 좀더 심사숙고 생각을 해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평형이 되겠죠. 그래서 불평형에게는 관찰하고 심사숙고. 왜냐? 남을 관찰하다 보면은 뭐예요? 나의 뭔가 흠도 보일 때가 있어요. 그쵸? 제가 살면서 느낀 거는 제가 친구들을 한때, 제가 심리학과 나왔잖아요. 그 심리학과에 약간 별난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친했더니 다사다난하게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너무 별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나도 약간 인생이 힘들구나. 뭐 힘들진 않았지만 뭐좀 많이 도와주러 많이 다녀야 되고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친구는 경찰서 가는 친구, 물론 경찰서 따라가진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여기 갑자기 불평형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혼을 한세번네번 하시는 분들 있죠. 그때는 그 이혼의 원인이
이혼한 남자, 이혼한 여자 세 명에게 잘못돼 있는 게 아니라 전남편, 전남친의 전남편, 전 와이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불평형은 제 전전 전 남편은 뭐 돈을 너무 예쁘게 썼어요. 제 전전 남편은 바람을 폈어요. 제전 남편은 너무 돈을 아껴 썼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남 탓을 하는데 알고 보면 뭐 자기에게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왜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나? 이 사람이 약간 좀 즉흥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불평형은 관찰형, 심사숙고형으로 과제를 부여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미음에 성취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성공률을 높이고 성공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가 나중에 큰 변화, 우리가 전 종교가 없지만 시작은 미미하지만 뭐 끝은 창대리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아마 기독교에 나오는 말일 텐데 그냥 그 문장은 마음에 들었어요. 어쨌든 이 작은 변화로 큰 변화를 추구할 수,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 해결 중심, 상담, 기본 과정 한번 읽어보시고, 너무 여러 개라서 제가 다 읽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3년에 3번. 3명의 전문 상담 교사가 0의 문제에 관한 효과적인 상담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각 교사가 접근하고 있는 상담 이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의 호소 문제. 우울과 불안이 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또 학교 생활에 의욕이 없고 진로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김 교사가 영희가 우울과 불안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어제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이트는 결정론자라고 했습니다. 왜 결정론자냐? 첫 번째, 리비도라는 성적 욕구를 사람들마다 양이 다 다르게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리비도 성적 욕구를 갖고 태어났어요. 나는 이따만하고 옆에 친구는 요따만 할수 있어요. 그쵸? 그럼 일단 결정됐어. 태어나자마자 너의 리비도 양은 결정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6세 이전에 모든 성격이 완료됨. 끝남. 게임 끝. 6세 이전에 다 끝남. 이라고 말하는 게 프로이트예요. 그래서 결정론자죠. 그래서 6세 이전에 아동기를 탐색하러 가는 게 정신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거의 경험을 탐색하는 것은 뭡니까? 프로이트가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죠? 첫 번째 줄에 과거의 충격적 사건에 대한 경험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난박 교사,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울의 경우 부정적 사고로부터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큰 소리로 멈춰! 라고 말함으로써 그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다음 영희의 부정적인 사고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봅니다라고 했죠. 멈춰! 영어로는 stop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예요? 페이지 136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은 136페이지에 4번에 사고 중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라고 말로 해도 되지만 마음속으로도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멈춰! 도서관에서 그렇게 할순 없잖아요. 그렇죠? 소리 낼순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누구 거예요? 아, 요게 이제 100 거가 되겠죠. 그래서 100이 어디 파트에 들어가 있어요? 인지행동 파트에 들어가 있어요. 누구랑? 로저스랑 마이켄바움. 아, 로저스란다. 그 뭐냐? 앨리스랑 뒤에 숫자라고 같이 끝나서 헷갈렸어요. 앨리스랑 마이켄바움이랑. 그렇죠? 로저스랑 매슬로우가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죠. 그 다음에, 자, 이 교사는 두분 선생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대부분 청소년들의 우울과 불안은 외부의 기대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간의 불일치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희가 생각하는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적 모습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어제 불일치란 단어를 썼던 그림이 있어요. 그쵸? 이제 심상적 우리 조직화를 해봅시다. 머릿속에. 이 그림이 나오면 우리 로저스, 물론 히긴스도 있지만, 우리 로저스도 떠올려 봅시다. 그래서 요 부분이 너무 작을수록 불일치가 일어나죠. 자, 일치가 일어나는 건 뭐예요? 이런 겁니다. 너무, 또더 붙어야겠죠? 더 붙어야겠어요. 이 정도가 뭐예요? 요게 이제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경험이 아니라 유기체 경험이죠. 오늘도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유기체 경험. 여기가 이제 자기 개념. 지금 이게 맞는 거라서 이거 쓸 필요 없는데 여기도 중요하죠. 유기체 경험. 여기가 자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자기 개념은 이제 부모님이 의사가 되라고 했어. 의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나는 천재 의사가 되는 게 목표야. 나의 이상적 자기는 천재 의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난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왜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뭔가 시험 문제가 이상해. 그쵸? 시험 문제가 이상해.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려고 이러는 것 같아. 이상하다. 난 의사가 돼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는 내가 의사가 돼야 돼, 그쵸? 의사가 돼야 되는 게내 자기 개념인데, 우연히 밤에 친구 집에 어디에 파티에 놀러 갔다가 디제잉을 배우게 됐어요. 그쵸? 디제잉을 배우는데 겁내 잘해. 그쵸? 디제잉을 겁내 잘해서 애들이 야, 너 배웠냐? 하고 했더니 얘가 아니, 나안 배워봤는데 야, 너 엄청 잘해. 너 디제이로 어디 나가봐. 진짜 너 1등할 걸, 우리나라 1등할 걸. 너 정말 잘하는데 너 처음에서 그 정도면 끝난 건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어떻게? 난 의사가 돼야 되는 사람인데 디제잉을 너무 잘해. 그러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쵸?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게 나랑 어울린단 말이야? 아니라니까. 너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너네 오늘 디제잉 처음 본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기체 경험, 디제이가 너무 잘 맞았던 경험을. 디제이가 굿. 디제이가 굿이었던 경험을 이제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됩니다. 왜냐? 나의 자기 개념은 의사니까. DJ랑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로저스의 불일치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연히 제가 로저스를 말해야 되는데 앨리스를 말해가지고 아까 로저스와 메슬로우가 인간 중심, 그 다음에 마이켄바움과 백과 앨리스가 인지, 행동, 상담, 이론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끝내고요. 2013년도에 4번 전문상담 교사가 할수 있는 상담 기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건 이제 여러분의 기억의 흔적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경청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 주목하는 것으로 내담자로 하여금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한다. 반영은 내담자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 감정, 생각, 태도를 상담자가 다른 참신한 말로 구현해 주는 것으로 내담자로 하여금 이해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3번 명료화는 내담자의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내담자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거나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내담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4번은 직면이 아니라 해석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직면의 의미는 밑에 말과 행동의 불일치, 말이 앞뒤가 불일치되는 경우 모순점을 집단 상담자가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고 직면과 해석은 시기 적절하게 라포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었을 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5번 재진술은 내담자가 진술한 어떤 상황, 사건, 생각에 관한 내용을 상담자가 동일한 의미의 다른 말로 바꾸어 진술하는 것으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한 말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라고 해서 반영이랑 재진술만 좀 한번 잡아드리고 떠나면 되겠네요. 반영, 재진술.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봅시다. 반영의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 상담자가 다른 참신한 말로 부연해준다. 5번의 재진술도 상담자가 동일한 의미의 다른 말로 바꾸어준다. 비슷한 어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외울 때 반영은 다른 참신한 말, 다른 참신한 말, 그다음에 재진술은 다른 동일한 말, 동일한 의미, 동일한 의미 이러면서 외울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여기에는 다른 포인트가 있냐면 반영은 내담자의 여기 감정, 생각, 태도죠. 내담자의 감정, 생각, 태도를 어떤 말로? 다른 참신한 말로 부연해 주는 거죠. 재진술은 내담자의 상황, 사건, 생각에 관한 내용을 다른 말로 해 주는 거예요. 상황, 여기도 똑같이 써야죠. 내담자의 상황, 사건, 생각을 다른 참신한 말로, 다른 의미로, 참신한 말이 아니라, 다른 동일한 의미의 말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 다, 다른 참신한 말, 다른 동일한 의미. 말로 구현해 주는 거고, 동일한 의미로 바꾸어 동일한 의미의 다른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영과 재진술을 정확하게 하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상사가 오늘 아침에 지 아침을 사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침을 사왔지. 그 회사에 도착했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회의실을 비우고 빨리 청소하래 회의한다고. 그래서 엄청 회의실을 비우고 막 회의실 그 책상 막 구조 짜고 회의하는 대형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오늘 외근 나가야 된다고 자기랑 같이 외근 나갔다 오자는 거야. 근데 외근 나갔다 왔더니 오늘까지 보내야 되는 서류가 있어가지고 엄청 정리했지. 그러고 났더니 자기가 오늘 뭔가 펑크가 하나 났다고 오늘 집에 못 가니까 야근해야 되니까 좀 오늘 남으라는 거야. 아, 진짜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한 끼도 못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진술은 뭐예요? 재진술은 얘가 없어요. 얘가 없어요. 감정이었습니다. 사건은 뭐예요? 오늘 회의도 한번 했고, 외근도 한번 나갔고, 상사가 뭔가 펑크를 내서 야근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런 상황과 사건이죠. 그러면 뭐예요? 뭐예요? 동일한 의미의 다른 말. 오늘 하루 종일 엄청 바빴네요. 자, 엄청 바빴네요에 여러분의 감정이 들어갑니까? 아니죠. 오늘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 아침에 상사가 밥도 사와라 해. 회의실도 배워서 회의도 해야 돼. 외근도 갔다 와. 펑크 난일 때문에 오늘 야근도 해야 돼. 바빴던 거예요. 자, 내담자의 감정은 뭐예요? 감정은 뭐예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오늘 그래서 야근 당첨된 거 있지? 내나 때문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상사가 펑크 내서 아까 야근 당첨됐잖아요. 그럼 야, 너 오늘 고생하고 개 짜증났겠네. 얘기하는 거죠. 야, 오늘 너 완전 개고생했네. 야, 오늘 완전 개 짜증났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야, 진짜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완전 짜증났겠네.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감정. 이 사람이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상사가 막 오만 거, 떼만 거다 시키고, 그쵸? 상사 잘못된 일로 펑크 나가지고 야근하게 됐는데, 기쁘겠어요? 감정이 기쁘겠어요? 오, 내 잘못 아닌 걸로 야근 당첨! 아니잖아요, 그쵸?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감정을 반영해 주는 것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험에는 이두 개를 뭐 정확하게 쓰라라는 시험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시험에서는 이두 개를 좀 약간
구분하는 시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진술은 별로 안 친한 사람들 만났을 땐 이거 쓰면 돼요. 그렇죠? 안 친한 사람들이 막 무슨 얘기하면 교수님이 뭐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논문도 쓰라고 남의 논문도 쓰라고 뭐도 뭐라고 뭐도 하고 그러면은 아, 되게 대학원이 바쁘시군요. 그렇죠? 그런 걸로 끝나요. 안 친하면. 그렇죠? 친하면 아, 교수님이 뭐도 시키고 논문도 시키고 자기 논문도 시키고 내 논문도 시키고 남의 친구 논문도 봐야 되고 뭐 어쩌고 해서 아, 진짜 더럽게 짱나겠다, 너.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반영은 뭔가 내 친구의 감정까지 읽어줄 수 있는 수준. 너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고, 재진술은 안 친해. 안 친해서 네 기분이 어떻고 저떻고 할 사이가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냥 아, 하루에 시간이 모자라시겠어요? 이렇게 그냥 있는 사실만 얘기하는 것이 재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013년도에 7번. 전문상담교사가 진수와의 상담에서 활용한 기역니은 디귿의 상담 기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입니다. 진수. 그냥 기역니은 디귿만 읽을게요. 기역. 발표하기 전에 심호흡을 몇번 하고 여유를 가진 다음에 가족이나 친구 몇 명을 앞에 두고 발표 연습을 해보는 거야. 발표 불안이 있네요. 자, 그 상황에서 불안이 정도가 많이 감소했다면 그 다음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 연습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 후에 실제 발표 상황에서 발표해 보도록 하자. 뭐예요? 체계적 둔감화가 되겠습니다. 한 번씩 답을 다 얘기하고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니은, 잠이 안올 경우에 억지로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워있기보다는 아예 재미없고 어려운 과목의 책을 읽어보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 더럽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전 참고로 안 읽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읽어도 이해 안 되는 거. 읽어서 뭐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읽어도 이해 안 된다던데. 그런 거 이제 하나 사놓고 잠안 오면 읽는 거죠. 아니면 뭐 뭐지? 파우스트? 뭐 이런 책 있죠.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정이란 무엇인가? 정이란 무엇인가? 아니면은 뭐 엘빈 토플러의 그 뭐죠? 부의미래? 아, 그것도 더럽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씩 사두고 잠안 오면 읽으면 되겠어요. 디귿,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평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얘기해 보렴. 요거는 역할 연습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역할 연습이에요. 그쵸? 내가 역할 연습, 우리 2차 면접 때 여러분 할 거잖아요. 그쵸? 뭐예요? 네, 친구들끼리 이제 5명, 4명. 스터디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이번엔 네가 면접자, 이번엔 내가 피면접자 이러면서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자인 역할을 하고요. 뭐 우리 학교에서 할수 있는 일이 무언가 있나요? 하면서 이제 역할 연습하는 거죠. 내가 교장 교감이 되어서. 이건 설명할 필요 없고 체계적 둔감화. 체계적 둔감화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뭐예요? 제일 처음에 시작. 자, 발표 불안. 여기 발표 불안을 할게요. 발표 불안이 있어요. 맨 먼저 해야 될건 뭘까? 자, 이제 이완 연습을 합니다. 그렇죠? 아마미 타브라는 하면서 이렇게 이완 연습.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이완 연습은 아주 편안하게 손을 이렇게 늘어뜨려야 되는데, 자, 내가 만약에, 자, 이완해 보세요 해서 이렇게 이완했어. 이게 이완일까요? 얘는 지금 힘을 줬잖아요. 그쵸? 우리가 힘을 안 줬을 때는 손이 약간 오그라들죠. 그쵸? 그래서 온몸에 힘을 빼. 그래서 이완 연습 완벽하게 하려면, 자, 이제, 자, 뭐, 피가 모세혈관을 따라서 뭐 검지의 끝까지 다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고 막 지금 뭐 어깨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지금 뭐 다리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이 뭐예요? 뭔가 그걸 느끼려고 모든 감각을 차단하고 나의 그 신체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이제 모든 몸의 신체에 힘을 뺍니다. 막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완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 뭐예요? 이제 두 번째로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예요? 이완 연습을 하죠. 이완 훈련을 합니다. 두 번째로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합니다. 불안 위계 물론 띄워주는 건 아니지만 외울 때 좋으라고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 불안이니까 어떤 걸로 할까요? 처음에 불안 위계 가장 낮은 단계. 이게 낮은 단계, 이게 높은 단계. 낮은 단계 지금 여기에 가족들 앞에서 내일 발표할 거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단계, 뭐 중간 단계 할까요?
중간 단계 친구들 앞에서 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동네 주민들 모아놓고 한번 해보는 게좀더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불안 위기 목록 작성이 낮은 단계부터 올라가는 단계까지 적어주는 겁니다. 그다음 3번이 이제 페어링 하는 거죠. 그쵸? 페어링. 뭐랑 페어링해요? 발표 불안이랑 그다음 뭐예요? 요거 요 단계들을 같이 해가는 겁니다. 요 단계들을 그다음 첫 번째 낮은 단계, 두 번째 중간 단계, 세 번째 높은 단계. 요렇게 세 개를 해가는 겁니다. 이게 체계적 둔감화가 되겠고요. 역설적 의도는 역설적으로 네가 잠이 지금 잠을 자야 돼, 그쵸? 잠을 자야 되는 게 목표인데 역설적 의도는 어떻게든 잠을 안 자는 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갑자기 운동 줄넘기를 한다던가 영화 엄청 막 3시간짜리 다운받아서 영화를 막 본다던가 아니면은 되게 읽기 싫은 책들을 읽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아예 잠을 자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역설적 의도가 되겠습니다. 역할 연습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2013년에 8번 3명의 전문 상담 교사가 개인 심리학 상담 이론의 기초에서 상담한 후 사례 회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각 교사가 적용한 상담 기법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겁니다. 자, 김 교사. 저는 담임 교사에게 말하기 너무 힘들어하는 학생을 상담했습니다. 그 학생은 뒤에 앉은 아이가 괴롭혀서 자리를 바꿔달라고 해야 하는데 담임 교사에게 말하기를 너무 힘들어하더군요. 그래서 그 학생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해주고 담임 교사에게 그 상황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말해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서 모든 걸다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까지 담임교사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도록 하였더니 담임교사와 관계도 좋아지고 말도 잘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중요한 문장은 뭐예요?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말해보게 했다. 뭐예요? 마치 뭐뭐처럼 행동하게 해라. 그래서 미음에 마치 뭐뭐처럼 행동하기가 되겠고요. 이교사. 그러셨군요. 저는 같은 반 친구에 대한 불편한 감정 때문에 학교에 오기 싫어하는 학생을 상담하였습니다. 먼저 그 학생에게 눈을 감고 즐거웠던 일을 떠올리게 한후 그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충분히 경험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치킨을 물어뜯는 그 상상이에요. 제일 좋아요. 그쵸? 그런 다음 불쾌했던 일을 떠올리게 한후 다시 어떤 느낌이 드는지 경험해 보겠습니다. 불쾌했던 일? 최근에 불쾌했던 일? 최근에 불쾌했던 일은 저를 불쾌하게 하는 일은 과제밖에 없어요. 학교 과제. 너무 불쾌하면 힘들어요, 진짜. 네, 불쾌했던 일 또, 과제 생각하면 미간이 찌그러지네요. 그렇죠? 다시 어떤 느낌이 드는지 경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서로 다른 느낌의 차이를 주목해 보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상태와 감정을 선택해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친구와 학교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자신이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답은 단추 누르기가 되겠고요. 단추 누르기에서 중요한 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제가 맨날 말하는 이제는 48이고라는 무슨 이론이 생길 것 같네요. 그쵸? 저만의 이론이. 그래서 단답형이 아니라 요것들, 68점을 할당하는 요것들은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요렇게. 여기가 단추 누르기가 되겠죠? 단추 누르기. 이것만 만약 답이면 되겠는데, 이제 요거 4점짜리를 여기에다가 때려 붙는 거예요. 그쵸? 설명하는 칸에다가. 그래서, 불쾌, 유쾌, 감정. 이란 단어가 들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예요? 또 하나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법명을 쓰시고, 요 기법명을 쓰시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쓰라라는 문제가 4점짜리로 나오겠죠. 뭐예요? 기법명을 쓰고, 정의를 쓰라였죠. 그러고 4점이라고 괄호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단추 누르기
1점. 불쾌 감정 1점, 유쾌 감정 1점, 자기 감정 스스로 통제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1점 하게 되면 총 4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4점짜리 하나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교사. 두분 모두 성공적인 상담을 진행하셨군요. 제가 상담한 학생은 학급을 위해 열심히 봉사했다고 생각하는데, 봉사상을 받지 못해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직접 말하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물론, 이제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데 얘기 못해. 담임교사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해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럼 해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지금 저보고 선생님한테 불공평하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라는 말이냐며 크게 놀라더군요. 그 후에 학생은 불평을 늘어놓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말할 내용을 글로 써서 연습하더군요. 라고 해서 답은 뭐예요? 답은 수프의 침뱉기.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시면, 수프의 침뱉기를 보시면, 내담자의 잘못된 인식, 생각 또는 행동에 침을 뱉으면 내담자는 더 이상 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기법을 아들러는 깨끗한 양심의 먹칠하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 파괴적 행동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드는 기법이죠. 그래서 수프에 침 뱉는 게, 내가 이 수프를 먹을 거야. 이 수프를 먹을 건데, 상담자가 퇴! 하고 거기에 수프에 침을 뱉으면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프는 뭐예요? 이 수프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수프가 있습니다. 약간 목욕탕 느낌 나는데. 자, 수프가 있다 칩시다. 이 수프를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담자의 자기 파괴적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자기 파괴적 행동 뭐예요? 담임교사한테, 아, 불공평해요. 그렇죠? 선생님 너무 불공평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 파괴적 행동이죠. 그래서, 나 정말 막 그렇게 말할 거야. 그렇죠? 난 그렇게 말할 거야. 불공평하다고 말할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상담교사가, 그렇게 해. 퇴! 하고 이렇게 침을 뱉는 겁니다. 그렇죠? 퇴! 하고, 퇴! 입을 그릴까요? 이상한데? 퇴하고 이제 침을 뱉는 거죠. 오, 더러워, 그쵸? 하고 침이 묻었어요, 그쵸? 약간 머리가 유인원처럼 됐는데.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아, 그렇게 해! 니 맘대로 하던가 하면서 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인 수프에 침을 퇴! 뱉어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깨끗한 양심의 먹칠하기. 그래서 내담자의 잘못된 인식. 요거 수프가 지금 내담자의 잘못된 인식이에요. 내담자의 잘못된 인식. 좀 적을까요? 내담자의 잘못된 인식. 내담자의 잘못된 인식. 그다음 또뭐 있어요? 생각 행동. 생각 행동. 행동에 침을 뱉으면, 퇴하고 침을 뱉었죠. 내담자는 더 이상 그 생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못 먹어. 먹을 수 있겠어요? 나는 못 먹어. 안 먹고 말아요. 그렇죠? 안 먹고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파괴적 행동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드는 기법이 바로 수프의 침뱉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예시가 그렇게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출에 나왔지만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끔씩 우리가 그 히어로물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조커가 배트맨을 엄청 괴롭혔어요. 막 괴롭혀서 조커가 이제 나중에 배트맨이, 아, 두 가지 예를 들수 있겠다. 배트맨이 나중에 조커를 이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으아!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조커가 누워서 말해요. 그쵸?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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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야. 죽여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럼 배트맨이 으아! 하고 부들부들 떱니다. 왜냐? 너랑 똑같이 사람을 막무가내로 분노로 죽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그쵸? 그렇게 해서 으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여! 죽여! 하는 게 뭐예요? 이제
너가 지금 죽이는 게 너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인데 해봐라고 하면 해봐 이러면 이제 오히려 배트맨이 하고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약간 조커가 상담교사가 돼가지고 역할이 그렇게 돼서 좀 이상하고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또뭐 있어요? 영화에서 항상 나의 부모님을 옛날에 뭐 죽였던 놈이면서 이제 어떤 놈을 잡죠, 그쵸? 항상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어떤 놈을 죽여요. 그래서 죽이려고 잡아요, 그쵸?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으악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뭐지? 그냥 교도소 가게 해, 교도소 가게 해, 죽이지 마. 죽이게 되면은 같은 인간이 되면서 너도 살인자가 되는 거야. 그냥 저놈을 교도소에 보내게 되면 너의 복수도 끝나고 저놈도 평생을 교도소에서 죽는 걸로, 교도소에서 사는 걸로 죄를 벌할 수 있어. 죽이지 마. 죽이게 되면 네가 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맨날 대사 이러잖아요. 죽이면 안 돼. 죽이면 너랑 쟤랑 똑같아지는 거야. 이러면서 얘기하죠. 그쵸? 그게 뭐예요? 뭔가 이 범인은 죽여.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죽여. 너도 복수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사람들이 막 말리잖아요. 못 죽이게.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죽여 하는 거는 이제 해봐 너의 자기 파괴적 행동 해봐 너도 이제 그렇게 되면 살인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안 죽이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맞아 나도 이렇게 복수의 화신이 되면 안 돼라는 걸 깨닫고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수프의 침뱉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9번 개인 상담의 과정을 초기, 중기, 종결의 세 단계로 나눌 때 전문 상담 교사가 중기 과정에서 수행하는 주된 역할로 오른 것입니다. 자, 중기. 그래서 초기랑 종결을 답을 안 하면 되겠죠. 중기. 기획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실행하도록 돕는다. 맞죠? 이제 계획을 짜야 실행하니까 중기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초기는 일단 아니잖아요. 만나자마자 자, 우리 계획 짜볼까요? 이럴 순 없잖아요. 니은의 내담자의 자기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직면해서 높은 수준의 공감 등의 기법을 사용한다.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직면과 해석은 시의적절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초기에 절대 쓸수 없는 게 직면과 해석이 되겠습니다. 중기에 써야죠. 디귿에 내담자에게 필요한 정보, 불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대안 행동을 해보도록 한다. 중기에 이런 과정을 가져야 되겠죠. 자, 리을은 초기. 미음은 종결 시기에 하게 되겠습니다. 자, 2013년도 10번. 가나다의 전문 상담 교사의 행동에 해당하는 키치너의 윤리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제도 했지만 사실 키치너의 윤리 원칙에서 한국 상담 심리학회든 한국 심리학회든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자 선비축. 공자, 선비, 충. 이렇게 외우면 여의가 충실성, 여의가 비유해성이기 때문에 같은 말로 무해성. 그리고 여의가 선의, 그다음 같은 말로 복지가 되겠고요. 여의가 자율성, 여의가 공정성이 되겠습니다. 뭐 사회지향 이런 거 없어요. 키치너에게서는 키치너의 윤리법칙에선 사회지향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청각장애 있죠? 자, 청각장애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이 대우해 줄수 없어요. 좀더 청각장애에게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학부모에게 동의를 구하고 수화를 할수 있는 교사와 함께 좀더더 서비스를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를 청각장애 학우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은 공정성에 맞습니다. 공정성에 맞죠. 최 교사는 얼마 전 놀이치료 워크숍에 참가해서 초급 과정 4시간을 이수했습니다. 초급 과정 아직 할지 몰라요. 한 학생에 대해 놀이치료를 실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난 아직 초급자야. 초급자가 섣불리 누구에게 가르쳐주면 안 되죠. 아직 놀이치료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전문 상담기관에 의뢰했으니까 뭐예요? 나의 마루타가 될수 없잖아, 그쵸? 학생이 나의 마루타가 될수 없으니까, 만약에 학생이 나의 마루타가 된다면, 유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무해성, 비유해성이 되겠죠? 오 교사는 잦은 지각과 결석으로 담임 교사가
의뢰한 학생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학교보다는 집 근처에 있는 위센터에 상담받기를 원했고요. 오 교사는 담임교사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되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실에 올수 있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 너무 멀리 우리 학교로 오는 것보다는 가까이인데 가는 게 좋지. 그거는 너의 자유야. 자율이야. 그쵸? 그래서 자율성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은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의 새 학급에서 상담활동 중 발생한 문제행동에 대해 행동수정 기법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가나다에 나타난 행동수정 기법을 바르게 연결한 겁니다. 가. A반 미나는 박 교사가 내준 활동지를 마치자마자 일어서서 손을 들며 큰 소리로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부르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몇번박 교사는 미나의 행동에 관심을 보여줬지만, 왜 미나야? 이렇게 했죠, 그쵸? 했지만, 미나의 이러한 행동이 계속 나타나자, 선생님, 선생님! 하는 거죠, 그쵸? 계속. 상담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고, 이후 박 교사는 활동지를 마친 미나가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못본채 하고, 선생님, 선생님! 근데 이제 못본채 하는 겁니다. 그래, 민수야, 뭐할말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조용히 손을 든후 다른 학생들에게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미나의 문제 행동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미나 왜왜 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미나가 으악 나한테 관심 준다 해서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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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이제는 좀 민수야 뭐할거 있어? 영희야 뭐 봐줄까? 이렇게 해서 약간 강화를 안준 거죠. 선생님이 봐준다는 그 강화를 안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화를 안 주는 건 속어가 되겠습니다. 강화를 안 주면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죠. 자, 나. B반 준호는 상담 활동에 집중하지 않고 주변에 이물질 조각을 씹는 행동을 했습니다. 박 교사는 상담 활동을 잠시 보조 교사에게 맡기고 준호에게 개별 중재를 실시했습니다. 박 교사는 준호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해주고 준호가 이물질을 먹을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세균이 침투해 병에 걸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준호는 이물질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혐오치료죠. 뭐예요? 담뱃가? 여러분, 뭐, 사진은 말고, 안경을 끼고, 멀리 그 편의점에서 반대편을 한번 바라보세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이 마케팅 하려고 설마 그 그림이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세워놨으려나? 어쨌든, 거기에 막 온갖 뭐, 후두염, 그 다음에 뭐, 폐암, 뭐 이런 사진 나와 있습니다. 혐오치료. 다. C반 유나는 상담 활동 중 돌아다니며 다른 학생들을 건드리는 등 상담 활동을 방해한 행동을 자주 했습니다. 이에 박 교사는 유나에게 1부터 10까지 번호를 매긴 카드 10장을 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나야, 활동이 끝날 무렵 선생님이 유나에게 10분의 특별 휴식 시간을 줄 거야. 근데 유나가 활동 중에 돌아다니거나 다른 친구들을 방해할 때마다 선생님이 카드 한 장씩 가져가고 거의 뭐 뺏는 거죠. 선생님이 카드 한 장씩 뺏어가고 휴식 시간을 1분씩 줄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후 유나의 문제 행동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너가 반응하는 만큼 네가 좋아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응 대가가 되겠습니다. 자, 2013년도에 1번 이제 골로 쓰는 거 나왔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전문 상담 교사가 집단 따돌림이 일어났던 학급의 담임 교사로부터 의뢰받은 피해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 특징을 요약한 겁니다. 성규의 특징. 성규는 친구가 쳐다보면 자기를 비웃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폭력적인 행동을 자제하지 못할 것 같은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폭력적인 거. 제가 맨날 예를 들죠. 시험 치고 있는데 앞에 애가 볼펜 똑깍똑하고 다리 흔들고 이거 하고 난리 났어요. 집중이 안 돼. 시험 치고 있는데 그쵸? 제한대 때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드가 에고가 있어요. 에고가 있습니다. 그쵸? 팔이 좀 짧네. 에고가 있고. 뿅뿅. 자, 여기가 뭐가 있어요? 슈퍼에고가 있습니다. 자, 이드가 있습니다. 이번에 반대로 이드는 하고 생겼고
뭔가 삐죽삐죽한 옷을 입고 있어,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얘가 뭐예요? 슈퍼에고. 슈퍼에고 초자 얘가 이제 에고 자아 얘가 이제 이드 원초아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폭력적인 행동. 얘가 이제 으에이씨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얘랑 싸우면, 물론 얘가 무조건 있고 얘랑 싸우든 얘가 끼어 있으면 무조건 신경질적 불안이 되겠습니다. 내가 막창, 대창, 곱창 엄청 먹고 8인분 먹고 떠나려는데 보니까 어머, 여자분이 드셨죠? 아유, 이거 2인분이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두 명, 어떤 사람이 두 명이서 2인분 먹고 있는데, 내가 8인분 먹는데, 그 사람들이 8인분 먹어 보였고, 내가 이제 2인분 먹은 거 계산하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8인분 먹었는데 2인분 계산하고 떠날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양심상 찔리고 이런 게 있죠. 양심이 발동하는 거에는 뭐예요? 도덕적 불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불안에는 기본 베이스 캠프에 누가 들어있어요? 양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도덕적 불안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 누가 출동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죄의식을 느끼고, 죄의식 친구, 죄책감도 되겠죠, 그쵸? 죄책감도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집에 가다가 자전거로 차에 박을 뻔하면 뭐예요? 끼익! 그건 현실적 불안이에요. 그때 불안해야지. 끼익! 차 앞에서 그러는데, 안 죽었네? 이럴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현실적 불안. 현실적 불안은 어떤 거예요?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불안이에요.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간염입니다. 네? 근데, 간염 따위? 이럴 순 없잖아요. 그쵸? 뭐예요? 실제적 불안. 어떡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실제적 불안이에요. 실제적 불안은 시험에 잘 나올 수 없어요. 실제적 불안하면은 뭔가 변호사를 찾아가든 의사를 찾아가든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뭔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게 아니에요. 진짜 실제적 불안은 처리를 해야 돼요. 일이 사건이 일어나서. 요두 개죠. 그래서 보시면은 폭력적인 행동을 자제할 수 없어. 얘가 활동이나 으아! 본능. 폭력은 본능이죠. 이야씨 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적 불안이 되겠어요. 그다음 밑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머릿속에 심한 욕설, 우리 엄마 나빠, 나쁜 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심한 욕설을 떠올리기도 한다. 그럴 때면 이제 죄책감, 양심상 찔려, 우리 엄마인데, 그렇죠? 양심상 찔려. 그래서 죄책감을 심하게 느껴서 밤에 잠을 못 이룬 경우는 뭐예요? 도덕적 불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조건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접근에 근거해서 성규가 나타낸 두 가지 불안, 신경적 불안, 도덕적 불안 클리어했습니다. 그 개념을 각각 설명하는 거는 개념. 밑에 적어놨죠? 밑에 적은 거 보고 적으세요. 그다음에 밑에 지수의 특징. 지수는 평소 친구 관계가 좋았지만 집단 따돌림 사건 이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 주위 친구들을 자기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둘중 하나로만 평가했어요. 흑백 논리죠, 그렇죠? 좋아하냐 싫어하냐 중간이야 꺼져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2번. 친구가 약속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 시간에 좀 늦으면 날 싫어한다고 생각, 걔가 막 오늘 교통체증에 얼만큼 버스 타고 왔는데 얼마나 강남에서 밀려서 이렇게 겨우 온 건데, 그쵸? 얘 보려고 겨우 온 건데. 자, 3번. 친구들 앞에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잘한 점보다는 실수한 점에만 유독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제 했죠? 자, 첫 번째는 답이 너무 쉬워요. 이분법적 사고. 좋아하냐, 싫어하냐. 난너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그냥 그래,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가 되겠고요. 요거는 넘어가고. 어제 했지만 다시 해볼게요. 임의적 추론. 그 다음에 뭐예요? 선택적 추상화. 선택적 추상, 그 다음에 같은 말, 정신적 여과. 둘 다, 얘도 둘다 결론을 내요.
얘는 또뭐 결론이고 뭐 전체 의미라고도 해석하고요. 얘는 결론을 내요. 얘는 어떤 결론이냐면 성급한 결론입니다. 자, 결과는 이래요. 출발은 좀 다르죠? 얘는 근거, 증거 없어. 근거, 증거 없이 야, 누가 살인이었어? 얘가 죽였대. 너야. 그쵸? 바로 너야. 그 이유가 뭔데? 너 오늘 빨간색 옷 입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네. 선택적 주상은 뭐예요? 일부, 세부 사항에만, 일부, 세부 사항에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남자친구가 오늘 나 좋아하는 치킨이랑 피자랑 사오고,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도 사오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표도 사놓고 차로 부릉부릉 날 데리러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딱 남자친구 차에 들어가서 아, 내가 좋아하지 않는 향수야. 너나안 사랑하는구나. 치킨이랑 피자랑 영화표랑 케이크랑 다 사왔는데, 그쵸? 이 향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향수야. 넌날 좋아하지 않는 게 분명해. 그쵸? 아, 일부 세부 사항에만 중점을 두고 전체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치킨이랑 피자는 케이크는 어떻게 해요? 그쵸? 그래서 요거 제가 중요한 단어들,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들 넣어드렸습니다. 요 단어로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요 단어들로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전체 의미, 해석. 얘는 요렇게 외워주시고, 얘는 요렇게 외워주세요. 뭐, 성급한 결론, 최종적인 결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민기의 특징. 민기는 특히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에게 당한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으로 아직도 당시의 가해 학생에게 대한 분노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화를 버럭 내어 친구들이 당황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곤 한다. 민기는 평소에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사람은 무조건 힘이 있어야 돼.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아까 이거 인지치료 이거 세 가지 왜곡 관점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게슈탈트 상담에서 사용되는 미해결 과제의 개념을 쓰고 이 개념을 적용하여 민기의 문제를 설명할 것. 그래서 미해결 과제의 의미는 뭐예요? 개인에게 해결되지 않은, 해소되지 않은 게슈탈트를 말한다. 해소되지 않은 게슈탈트를 말한다. 이게 뭐라고요? 미해결 과제. 그래서 과거에서 비롯해서 현재 다루어지지 않는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적용해서 민기의 문제를 설명할 거. 자, 이제 민기의 문제 설명해 볼게요.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으로 아직도 당시에 가해 학생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어서 친구들과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화를 버럭 내어 친구들이 당황하는 일이 바로 이 미해결 과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소되지 않은 이 게슈탈트가 마음속에 감정으로 남아 있는 거죠. 마음에 필요 없어. 그냥 단어만 들읍시다. 감정으로 남아 있는 거죠. 현재까지. 왜냐면 그 게슈탈트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히어렛 나오니까 현재까지. 현재 감정으로 남아 있는 거. 그다음 밑에 게슈탈트 상담에서 사용되는 언어 자각 기법을 설명하고 이를 적용하여 민기의 말을 재구성한 예시를 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언어 자각. 내담자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행동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과 동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형식으로 문장을 바꾸어 말하도록 시킴으로써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여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문장이 기니까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과 동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형식의 문장으로 바꿔 말하도록 시키는 것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설명은. 그래서
나를 주어로 하면서 하고 싶다, 하기 싫다 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적으세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과 동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형식으로 그 형식의 문장으로 바꿔 말하도록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밑에 민기의 말을 재구성한 예는 뭐예요? 세상을 믿으려면 나를 먼저 믿어야 해. 그래서 나는 강해지고 싶어. 라고 나를 주어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책임을 지는 걸로. 이렇게 하고 2013년도 완료를 하고 좀 이따가 2014년도부터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좀 이따 봐요.